안녕하세요, 슬비입니다. 오늘은 오이 토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통식빵이라 식빵을 잘라줬어요. 왜 이렇게 식빵이 못생겼냐면 제가 만들었기 때문이에요. 그래도 맛있답니다. 싸워, 식빵이랑? 잘 됐어. 오이도 한쪽에 포크로 찍어준 다음에 감자칼로 슬라이스해서 준비해주세요. 가운데 씨가 많은 부분보다는 다시 뒤집어서 했으면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전 그냥 했고요. 오이에 소금 0.5 작은술 정도 넣고 10분 절여줄게요. 식빵에 크림치즈를 발라줄 거예요. 오이를 꽉 짜주시고 이제 오이를 일단 올리고 이제 지그재그로 만들어줄 건데 꼭 뭐 이 모양을 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그냥 오이를 올려서 드셔도 좋아요. 이렇게 완성입니다. 이제 여기에 소금 한 꼬집 정도 뿌려주고 올리브 오일 조금 뿌려주시고 후추 갈갈갈갈 해주시면 돼요. 후추 조금 뿌리고 우리 후추 좋아하니까 후추 많아. 다시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줄 건데 이 토스트는 오이 꽁다리 같은 부분으로 만든 거라 살짝 아쉬운데 괜찮아요. 이번에는 소금 대신 설탕으로 두 꼬집 넣었고요. 올리브 오일 뿌려주시고 후추는 똑같아요. 이거 되게 신기했어요. 익숙할 것 같은데 익숙하지 않고 은근 중독성 있어서 오이 살 때마다 생각날 것 같더라고요. 맛있게 드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니까 꼭 눌러주시고요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!